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채널 유니티브의 프로와 함께 시작합니다. 자, 오늘 다루게 될 주제는요.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이 사고를 입고 보험사와 합의를 할 때 유의할 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교통사고를 처음 입게 되면은 많이 당황스럽게 되죠. 경험도 없이 이렇게 우왕좌왕하다가 보험회사에서 이끄는 대로 그냥 합의를 잘못하고 합의를 한 뒤에 뒤늦게 후회하는 그런 사례들을 가끔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 다루게 될 내용들은 이런 보험사 합의와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는 유의할 점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포로님. 네. 그 보험사와 합의를 할 때 보통 보험회사에 조기합의라는 그 합의를 많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조기합의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왜 보험회사에 그 조기합의를 권유를 하는 겁니까? 네, 결과적으로 한마디 말해서 이제 실적이죠. 보험회사는 이제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신속하게 합의를 해야만이 그만큼 그 회사에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조기합의를 유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보통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제 뭐 경미한 환자 같은 경우는 항우치료를 미리 배급비를 합의금에 보태줄 테니까 네. 여기서 빨리 신속하게 서로가 종결을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사실 합의 조기합의 문제점들이 실제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둘씩 이제 살펴보더라고요. 우선 보험사에 합의를 할 때 보통 합의서상에 부동문자로 해서 향후 소송이나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모든 권리를 포기했던 내용으로 해서 이제 인쇄된 문자로 합의서에 작성이 됐는데 이 부동문자에 대한 효력이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민법 제104조의 근거를 보면은 네. 피해자가 또는 피해자의 그 가족들이 네. 이제 법정 대리 이제 합의를 할 경우에는 경솔하거나 공박하거나 또 무지일 경우 네. 이런 경우는 합의가 이제 무효가 이렇게 가능하다 이런 대부분 판례가 있고요. 네. 주의해야 될 점은 이게 단서가 나중에 뭐 부상일 경우 네. 항우 후유장애가 이제 잔존하는 경우에는 예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네. 반드시 그 단서를 합의서에 기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어린이 같은 경우는 성장판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릎 같은 경우는 무의설 괴사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항우 예상할 수 없는 후유장애는 별개로 보상을 한다. 이런 단서를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죠. 민법상의 궁박이라든지 경솔, 무게명 같은 경우에는 무효사유가 되는데 실제로 저 인연제 진행한 사례들에서도 그런 경우가 예전에 있었고 실제 법원의 입장에서도 사망사고의 경우에 아는 지인이 나서서 보험사하고 유가족을 대신해 합의를 하면서 합의를 하고 3일 만에 이루어진 합의 내용 자체가 현실적으로 너무나 형평성에 어긋나고 또 피의자 유가족들이 정말 그 가슴 아픈 상황에서 이 합의 내용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지인, 친척분도 인데 전문적 지휘 없이 그냥 보험회사 이끄는 대로 상당한 부당한 금액으로 합의한 경우에 법원에서 이거는 합의가 무효된다는 내용으로 판결을 이룬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합의를 함에 있어서 처음에 합의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증이 뒤늦게 이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합의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예상할 수 없는 네. 후발적인 손해가 있는 경우. 네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무릎이 이제 후방 10점 내가 파열이 됐는데, 네. 이게 네. 예를 들어서 뭐 연구장 29% 나왔다. 근데 이게 계산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다리가 이제 절단을 해야 된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절단장애는 뭐 무릎 이하는 43%, 그 무릎 이 이제 고관절 쪽은 48% 나거든요. 네. 그에 대한 그, 장애로 차액된 부분은 이제 보상을 추가로 더 청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 합의 시에 우리가 이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희열한 게 있지 않습니까? 보통 민법상에는 가해 사실 안날로부터 해서 3년간 돼 있는데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실무상 처리하고 있습니까? 소멸시효는 이제 뭐 일반적으로 3년이라는 은청 기준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교통사고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사고일로부터 3년, 또 지불 보증금을 마지막 날로부터 3년, 네.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린이 같은 경우 성장판이 손상이 됐다 그러면은
이걸 과연 성년이 된 이후까지는 약 17세 정도까지는 이제 의사들은 좀 지켜봐야 된다 그래요. 그렇다면은 사고 당시 어린이들 같은 6세, 7세, 뭐 앞으로 10년은 소멸시효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험회사와 그 합의에 대한 것을 이제 명시를 할 때 반드시 합의서에는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항고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별도로 한다. 반드시 그 명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 채무 승인 시점부터 기산이 되는데 보통 이제 그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교통사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에 보험회사의 치료비 지불 보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불 보증을 마지막으로 한 시점,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이 사건에 대해 채무를 자기들이 받아들인 시점부터 해서 그 시점에서 이제 기산이 돼서 3년간이기 때문에 네. 보통 일반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사고일부터 3년이 치료가 만료되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게 아니고 보험사에서 채무를 승인한 시점, 그러니까 치료비 지불, 예를 들어 10년 동안 치료가 필요한 환자다. 그런데 한 1년 입원을 하고 그 이후에 통원치료를 계속해서 뭐 어린이 사고를 예를 해주셨지만은 그런 것처럼 어쨌든 채용적으로 보험사의 치료비 지불 보증을 언제 했느냐 그 시점부터 해서 3년간이 청구는 행사의 소멸시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실제 어린이 그 6세 동네 주택 골목에서 뛰어놀다가 지금 현재 대학생 되신 분이 계세요. 네. 그분도 아직까지 뭐 합의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멸시효와 관련된 것이 뭔가 좀 있을까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일부 합의를 또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더니 다행히도 그 부모가 우리는 보상이 요거 얼마 받았는데 휴장에 대해서는 소멸시와 상관이 없이 네. 나중에 항우 장에 대해서는 보상을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강원도 산척 쪽에 한 분이 이제 또 척수 손상이 돼가지고 한 젊은 분이 하나 계셨는데 그 어머니가 간병인을 하고 계세요. 네. 근데 지금 이제 8년 동안 합의를 안 하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험회사에서 이제 중간중간 가불금도 지급받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입원했다가 통고치료 했다가 지불 보증이 돼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소멸시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보통 보면은, 그 3년 이내만 그 계산을 하고 불안하게 하는데, 네, 그렇죠. 예, 보험회사 지불 보증 받으면은 소멸시와 상관없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충분한 치료와, 경과기간을 살펴보도 상관없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하면서도 그냥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사실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줄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